미국 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정말 최고라는 기사를 듣고 좀 놀랐어요. 시장의 큰돈이 확실히 거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7% 정도 되니까 조사에서 7%면은 실제로는 이제 정말 높죠. 체감으로는 굉장히 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화폐를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저금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주가를 부양했는데 네. 돈을 풀어서 주가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더 해로운지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경기가 떨어지는 게 해로운지에 대한 아주 이제 뭔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노력을 할것 같은데요. 물가지수가 7%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할것 같다.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이제 화폐량에 대한 그 속도를 약간 조절을 하고 줄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이면 큰일 나죠. 줄이면. 지금만 해도, 어제 시장만 해도 사실은 미국 시장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요즘에 보면은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부러워도 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좋긴 좋은데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래도 되나? 아, 약간, 그리고 부양되는 그게 이제 게, 네. 스스로 이제 다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만큼 미국 안에서도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할 거고 물가도 이제 엄청나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어느 정도 결국은 이제 올릴 수, 왜냐하면 작년에 7%인데 그거를 조금만 이제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올해 만약 10%가 되면은 아, 진짜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높은데요, 이건? 예, 그거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돈 양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이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리지는 않아도 계속 이제 중앙은행이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럼 주가로 봤을 때는 좀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주식은 사실은 항상 좋죠. 아, 항상 좋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주식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면 한마디로 화폐량이 줄어들면은 이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주식이 성장주라고 화랑장이라고 하죠. 화랑장일 때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아,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겨. 아, 요렇게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축소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약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주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주식이 비싼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약간 빠지는 느낌이고 대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버티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금융주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좋을 수,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왜냐면 저성장이잖아요. 은행이 무슨 성장성이 있어. 그죠? 이제 투자를 좀 외면했지만 기본에 이제 수익이 나는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 위주보다는 약간 뭐랄까, 실적 위주의 주식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현대차나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실적이 나는데 약간 외면된 주식은 오르진 않지만,
우량주를 봐야 되는 이게 거거든요. 조금 떨어지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늘 이제 실전으로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시장이다. 우리가 왜 시장에 가면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어떤 날 겨울에 지금 가면 뭐 호떡이 굉장히 여름에는 저희가 호떡하고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자꾸 붕어빵은 어디서 팔고 있지? 붕고구마 파는 거 자꾸 막 이러잖아요. 어디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뭔가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분석보다는 약간 눈치?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러면 약간 우리가 여름에 네.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거죠. 네. 여름인데 막 군고구마 막 팔고 이러면 아 너무 더운데 이게 약간 그런 나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팔리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슈버그맨 이종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사 모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점들 때문에 삼성전자 사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전광판을 제가 HTS에 시가총액 200개, 상위 200개를 늘 살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그거를 항상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왜냐면 전체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순위가 막 변동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제 경주하는 느낌인데. 아, 시가총 200이면 그래도 우량할 텐데, 예. 그래도 순서가 자주 바뀌나요? 엄청 많이 바뀌죠. 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예, 바뀌고, 뭐, 최근엔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쭉 떨어지고, 셀트리온이 쭉 떨어지고, 뭐, 이제 또 다른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계속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를 사모아가는 관점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또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바이오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성장, 이게 기대심이 큰 거지 당장의 큰 돈은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3, 4년 뒤는 잘 벌겠죠. 근데 당장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적 위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와 포스코와 그리고 LG전자, 뭐 LG이노텍 이 정도가 좀 수익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금융주는 원래 이제 좀 저성장주기 때문에 금융주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실적 위주의 좀 안정감이 있는 주식이 뭘까? 개인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모아갈 수 있는 주식 그런 관점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하면 작은 주식도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시가총액 때 영업이익 60% 넘는 거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보면 내가 손실이 날 것 같지만 손실이 날 때가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다른 주식만 올라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좋아.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주식은 안 빠지는데 내 주식만 빠지면은 진짜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도 일단은 시가총액 한 50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50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2200조, 2300조, 2200조 아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2200조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거의 500조 수준이니까 그게 반도체 업종을 치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떨어지면 지수가 움직이겠네요. 떨어지는 진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덜 속상해요. 아,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니까 모아갈 때, 사모아갈 때 그게 개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그 법인 그래도 시가총액 5천억만 돼도 굉장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의 회사는 뉴스로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뉴스에서 와 올랐다 뭐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지수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를 사모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덜한 거죠. 그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노하우? 노하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모아가는 포지션?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죠. 아. 네. 삼성전자는 좀 사모아 갈 수 있어요. 아. 근데 다른 주식은 이게 흔들릴 때 너무 떨어지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근데 삼성전자는 좀 그런 마음이 덜 들어. 왜냐면 검색만 해보면 나오니까. 뉴스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우리가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금융에 대해서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달러도 완전하지 않고 금도 완전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화도 안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아서 뭔가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에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 배당이 일단 증가할 거고 근데 또 결정적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게 그냥 그 금액을 단순하게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가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안 사고 현금을 사야지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떨어져 버리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죠. 환율이 그렇죠. 네. 그럼 이 돈도 결국은 작아지는 거죠. 네, 줄어들게 되네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기업의 어떤 화폐 가치는 결국은 포함된 국가의 어떤 생산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